야, 아, 저희가 뭐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정말 유쾌하게 봤다가 마지막에 또 반전으로. 저 어머니께 완전히 반했어요. 너무 근데, 재미있으시고 유쾌하시고 귀여우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근데 또 그 이면에 또 아픔이 또 그러니까. 있으셨어요. 지금은 어머니 그럼 건강은 괜찮으세요? 아니, 지금은 2013년 여름에 수술했거든요. 예. 근데 아직은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글쎄. 네. 아, 다행이네. 처음엔 어머니께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뭐 되게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나 아니야. 남이래. 라고 하시면서 웃다가 갑자기 울으시는데 너무 그 순간의 변화에 제가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유 어머니 괜찮습니다. 요즘 과학기술이 어떤고 의학기술이 어떤데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인천에서의 그 서울까지 가는 한 시간이 아 너무나 그렇지. 네 괴로웠던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큰 거는 어머니께서 성인병들이 너무 심하죠. 고혈압, 뭐 당뇨 이런 그래서 마취가 안 된다. 바이탈이 안 잡힌다.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가셨다 다시 나오셨어요. 두 번째 수술을 들어가셨을 땐 제발 그래 어떻게 되든 수술이라도 그러니까 마취라도 돼서 수술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는데 되게 그날도 빨리 나오시는 거예요. 생각보다. 그래서 아 저번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셨으니까 마취는 성공했으나 덮고 나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엄청 울었는데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진짜 좀 네,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어머니 긍정적인 성격이 이렇게 또 암도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정말 가슴이 지금 이렇게 먹먹하고 막 이렇게 네, 컥컥하다 그럴까요? 아 진짜 어머니 손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요. 저 진짜 지금 네. 생각하니까 좀 그 좀 울 것 같은데요. 네. 그 저기 그때 생각하면 또 그러네요. 그쵸. 울 것 같은데 그 사실 내가 이제 아파서 잘못될 경우 이제 얘는 혼자 있으니까 아빠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쟤는 혼자 어떡하나 그거 아직 나이는 약관의 나이고 뭐 지금까지 자꾸 그래서 뭐 이렇게 애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그때 한 꼭 가득이었어요 애가 항상 얘 생각하면 그게 전 가슴 아파서 다른 거 내가 뭐 그래 뭐 암에서 만약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고 뭐 그거는 뭐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있는 이 아이가 얼마나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뭐 이런 그런 게 가슴 아팠던 내 아픈 거는 별적이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예, 예. 그때 그 당시 생각하면 그러네요.